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여기 지금 복지기획과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 60만 매가 보급한다고 하시길래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왔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2만 여 명 정도 대상 인원을 보고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보급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60만 매면은 1인당 몇 매씩 간다는 거죠? 지금 이제 2차 배분은 1인 30매씩 해서 KF80, KF94. 기존의 마스크로 해서 1인당 한 박스씩 30매들이 소분 포장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0대 이상 그 분들은 다 드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령 기준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층인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 수급자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지원을 하시네요. 그럼 추후에 지금 복지기획과가 앞으로 좀 뭐 지원이나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신지. 네, 연말에 3차 배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생계 곤란 가구에 대해서 신천형 긴급 지원을 확대해서 지급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시민들한테 뭐 드리는 뭐 말씀이나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여름철 수해 피해도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를 시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조금이나마 시민분들께 작은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산시청 대중교통과 선우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목적이 충전용 교통카드를 배부한다고 하길래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충전용 교통카드는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말 그대로 충전하셔서 쓰실 수 있는 교통카드를 무료로 시에서 배부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현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셨던 어르신들은 환승 할인 혜택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께 카드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환승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카드를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9월 14일 월요일부터 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매가 지금 나눠지나요? 저희 5만 매 조금 안 되게 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은 모두 나눠드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또 기획을 하셨는지. 저희가 그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버스를 갈아타시는 거에 많이 불편함을 겪으셔서 그걸 조금이라도 이제 불편을 도와드리고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긴 환승을 하면 또 돈을 또 내잖아요. 네네네. 어르신분들은 또 불편하시죠? 네네. 기존에도 카드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환승 할인 혜택이 있으셨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현금 이용자분들은 타실 때마다 요금을 내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금 쓰시는 분들도 카드를 쓰시게끔 저희가 이제 유도를 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제 카드는 갖고 있고요. 네, 현금 네. 그게 충전용 교통카드구나. 네네. 보통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충전용 교통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무료로다가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이번에 돈 많이 드셨겠네요, 춘천시에서. 저희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1억 5천 정도. 요즘에 코로나로 다들 또 버스 타기도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차량 소독도 하고 차량 내에 손소독제도 비치하고 하면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이나 저희 대중교통과 직원들 모두 이제 시민분들께서 버스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버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